고기를 가지고 오이 소박이를 맛나게 담아보려고요. 먹을 때까지 무르지 않고 아삭아삭한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오이 소박이 맛나게 담아볼게요. 윗부분 잘라내주고요. 아래도 잘라내주시고 먹기 좋은 크기로 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3등분, 4등분 나누는데 얘는 3등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등분 하시고 오이는 위에 십자 모양 쭉 내주신 다음에 지금 십자 모양 내줬죠? 그러면 요 비스듬한 사이에 넘겨서 한번 칼집을 더 내주세요. 왜냐면 아래 칼집 내서 양념 내면 요 아래가 배지 않아요. 요 아래까지 양념이 배게 한번 칼집을 더 내주세요. 절일 그릇에 물을 담아보세요. 절일 물이에요. 요거를 따로 이제 담아요. 찰랑찰랑 한 물을 여기 냄비에 이제 넣어요. 종이컵으로 소금을 하나 넣어서 이제 이거를 녹인 다음에 팔팔 끓여주세요. 요 물을 오이에 부어요. 지금 얘가 이제 잠길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한 30-40분 정도 놔두면 요 위에 색깔이 약간 변해요. 그때 이제 체망에 건져서 물기를 쭉 빼주시면 되세요. 부추는 너무 잘게 썰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넓게 썰어주세요. 양파는 지금 다질 거거든요. 양파 큰 거 하나 쫑쫑쫑쫑 다져주세요. 양파는 홍고추 요거 5개예요. 예, 마늘 큰 거 좀 마늘이 커요. 요거 10개 마늘 크기만한 생강 하나 이렇게 해서 얘랑 믹서기 같이 갈을게요. 배 반쪽도 믹서기에 같이 갈을 거예요. 이것도 발라주세요. 멸치 액젓이에요. 요 믹서기에 갈을 때 3분의 1 종이컵으로 3분의 1 넣어서 같이 갈아주세요. 이거는 감자 전분인데요. 감자 전분은 숟가락으로 소복하게 하나 물에 살짝 개놨어요. 이렇게 해놓은 거를 팔팔 끓는 물에 넣으세요. 이 물은 종이컵으로 하나 반이에요. 감자 전분가루 없으시면 찹쌀풀이나 밀가루풀 쓰셔도 되세요. 부추와 양파 썰어놓은 그릇에 갈은 양념 있죠? 요거 여기다 부으세요. 설탕 숟가락으로 하나 반만 넣을게요. 매실액 3숟가락, 새우젓 숟가락으로 하나 반이에요. 고춧가루 숟가락으로 6개. 이제 요거를 이제 버무려 줄 거예요. 감자 전분가루 지금 제가 넣은 거예요. 요 같이 섞어 줄게요. 미리 양념을 이제 오이 절거는 동안 양념을 미리 이렇게 버무려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고춧가루가 그 사이에 이제 불어요. 그러면 오이 소박이에 넣을 때 색깔이 이쁘게 나요. 이렇게 만지니까 물이 약간 따끈해요. 이제 30분 정도 제가 절근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제 흐르는 물에 2번 정도 씻어주세요. 그리고 왜냐면 이게 소금물에 절어놓은 거라서 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씻어서 체망에 놓고 물기를 쭉 빼주세요. 양념을 버무린 상태에서 간을 한번 보세요. 내 입맛에 좀 짭조름하다 그러면 간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 간이 딱 맞네 그러면 오이소박이 담았을 때 조금 싱거울 수 있어요. 물기를 쭉 뺀 오이는 여기에 양념을 넣으세요. 양념을 넣고 요 뒤편에도 양념을 넣어주세요. 그래야 아래 위가 다 양념이 잘 배서 맛있어요. 그리고 고춧가루 조금 옆에 묻혀주시고요. 오이소박이 김치를 아삭아삭 마지막 먹을 때까지 먹을 수 있게 제가 담아봤어요. 오이소박이는 바로 담가서 먹어도 맛있지만 살짝 발효시켜서 푹 익혀서 먹어도 아주 맛난 게 오이소박이에요. 지금 제가 담은 거는 10개지만
더 많이 담아서